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97%, S&P 지수는 1.42%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8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750억 원대,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비 453%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 관련된 부분이나 중국의 락다운 문제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스마트폰 수요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전자담배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그 자율주행 서빙 로봇의 배터리 팩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전자담배 이외에 배터리 로봇 사업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납품을 하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한 미국 기업인데요. 2020년도에는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3,200만 달러 약 40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첫 양산 모델 서비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요. 올해 3월에는 IMM이나 KT, 스마일게이트나 DSC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000억 정도의 규모를 받은 투자 유치에 성공한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양한 공급 확대라든지 파트너십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되고 있어서 공격적인 확대 전략 아래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렌텍은 예전에 전동 공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e-모빌리티와 가정용 ESS까지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전반적인 리레이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연결 영업이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1조 2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은 그림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가정용 ESS 관련된 매출의 온기 반영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배터리 팩에 관련된 수요 대응의 개시를 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배터리 관련된 생산 개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상승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반기를 겨냥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이렌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8월의 장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이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서 뭐 기술적인 침체 국면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8월 달에 나오는 7월 달에 CPI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미국 증시도 지금 랠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서는 7월 한 달 동안 12%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사후적인 성격도 있겠지만은 대형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은 6월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 조정도 받으면서 악재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8월 달에 다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여부나 인플레이션 격려에 대한 직결된 연준의 긴축 강도 등이 연중 내내 어떤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떨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8월 10일 전으로 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의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3분기를 겨냥한 전체적인 매수 국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절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이미 낮아진 상태 속에서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 복원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8월 초 관련된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은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하면서 3분기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